시대는 발전과 변화의 흐름을 타고 혁명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점차 거대해지는 규모와 빨라지는 속도 속에서 적응하고 더 나은 시대를 꿈꿔왔습니다. 불가능과 한계를 넘어 상상을 실현하는 시대. 우리는 초지능 혁명이라 불리는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우리 삶 깊이 스며들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의 편리함과 윤택함.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어떠할까요? 실버 세대를 위한 디지털 지침서를 함께 만나봅니다. 지난 6월 제주에서 특별한 날갯짓이 도약했습니다. 바로 드론 물류 특구로 거듭나기 위한 실증 행사였는데요. 그간 드론 배송이 널리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에 이날 실증 성공 여부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의 길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요? 특히 제주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배드를 잡은 이유는 이 항공법도 그다음에 먼 거리 비가시 비행도 훨씬 이쪽에서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심 지역보다는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비행하기 좀 환경적으로 좀 좋은 곳이라서 지금 제주도를 시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로부터 고립 단절돼 있는 개인들에게 우리 사회 공동체와 국가가 필요한 비상 물품과 서비스와 정보를 직접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드디어 드론이 비상했습니다. 드론의 목적지는 물품 배송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 펜션. 그곳에서 스몰 웨딩을 치른 신혼부부에게 축하 선물이 전달될 예정인데요. 무사히 도착에 성공했습니다. 새내기 부부에겐 그 어느 것보다 새로운 선물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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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롭게 이렇게 기사님들이랑 얼굴 마주하지 않아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학교에 기쁨의 탄성이 퍼져나갑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손님에 아이들은 반가운 반, 놀라운 반으로 한다름에 마중을 나갑니다. 127명 학생들을 위한 간식도 전달 성공. 이 제주도에서 저희가 이제 도서상관 물류 택배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먼 거리, 저희가 지금 오늘 한 거리는 시연에 불과하지만 조금 더 먼 거리를 더 많은 물건을 싣고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앞으로 올해 계속 비행을 저희가 매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드론 활용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제주 부속 섬 주민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가 배송됐고 제주소방본부와 협업해 한라산에 응급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드론을 이용한 제주 해양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진행 중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간의 융합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관건. 그 속에서 제주의 실버 세대들은 얼마나 슬기롭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우도에 거주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뱃길에 오르시는 김상진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한손 가득 짐을 들고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병원에, 제주시 병원에 갔다 온 거. 며칠 만에 오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우도에 혼자 살고 계신 올해 73살의 김상진 어르신. 비슷한 연배의 집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댁에 오자마자 취미로 가꾸는 다육식물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는데요. 새로 다 줘야 되지. 며칠 비 안 오니까. 메말랐던 잎에 촉촉한 물기가 머금어집니다. 작은 변화에 생기를 찾은 식물들처럼 김상진 어르신에게도 특별한 변화를 드렸습니다. 일명 드림홈 프로젝트. 인공지능 스피커와 IoT 밥솥, 스마트 전등 등을 댁에 설치해드리기로 한 것인데요. 낯선 디지털 환경에서 김상진 어르신은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TV부터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커피 한 잔. 아, 예, 예. 잘 먹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도전장을 내민 어르신. 아직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하신데요. TV 켜. 이렇게 대답하면은 저 TV 끄라고 하든지 켜라고 하든지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MBC 틀어줘, 뭐 KBS 틀어줘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텔레비 켜줘. 적적한 생활에 꼭 필요한 TV. 이제는 편리하고 영리한 벗이 생겼습니다. 너무 편리하게 생활하고 요즘에는. 전에는 텔레비 하나 켜려도 리모컨 찾을라. 또 어떤 데 리모컨 못 찾아가지고 한참 헤매기도 하고. 세상 이런 그 편리한 세상도 있구나 할 정도로. 말로도 켜고 끄고 뭐 노래 듣고 싶으면 노래 켜달라 그러고. 아 진짜 요즘 같은 자식보다 훨씬 더. 아내와 자녀들이 제주시에 살고 있어 대부분 혼자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김상진 어르신. 밥하랴 농장일 보랴 하루가 짧습니다. 그래서 밥솥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일하고 돌아와 만나는 따뜻한 한 끼가 기대되네요. 밥대를 챙겨야 하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일하다 보면 정작 본인은 갓 지은 밥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림홈 구축 후 어르신에게 사소하지만 고마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고 거기가 밖에서 시간 맞춰서 밥 안 차오면은 들어와서 금방 맛있는 밥 해먹을 수 있고. 핸드폰만 가지고 그냥 밥 안 치기도 하고 다 하니까 편히 그 시간에 맞춰 그냥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안 치기도 하고. 처음으로 IoT 밥솥을 사용해 편리하게 갓 지은 밥을 드신 저녁. 꿀보다 달콤한 휴식을 즐기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어느 때보다 노곤해지는 시간인데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조명을 조절하시는 모습이 아주 익숙하시네요. 귀찮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 잠을 청하기도 한결 편해지신 것 같죠? 일상에 작지만 큰 변화들이 있던 오늘. 내일은 또 어떤 변화들이 김상진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소일거리로 바쁘신 어르신에게 반가운 목소리가 안부를 전합니다. 잠깐이 잘 보이게. 잘 보여. 밥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또 병원 가면 큰일 나요. 요번에도 갔다 왔어 병원에. 또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네. 들어가. 그러면은 이 어렵고 두려우고 또 금전관계로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 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겉으로 내색도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 써보면은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를 그 못 느껴봐서 그러죠. 손쉽게 할 수 있고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무 편리해서 좀. 나 자신이 이렇게 저 좋은 걸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없. 너무 좋아. 개포 디지털 혁신 파크를 찾았습니다.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무인 주문 또는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교육이 열리는데요. 요즘 노인분들이 그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인 매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햄버거 단품을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따라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은 됩니다. 차근차근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혀보는데요. 주문이 완료되었어요. 키오스크 잘 몰랐죠. 저 무인 판매 어디가 무인 주문기 이런 거 있는 거지 이게 키오스크라는 건 몰랐습니다. 키오스크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죠. 저희한테는요. 저한테는. 그 식당에 갔는데 이 키오스크 좀 무인 주문대가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주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는 그냥 지켜보다가 포기하고 또 다른 데 나갔다 다른 거 사 먹고 두 번째 나 또 가서 한번 또 해봤습니다. 그때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자 한 뒤에서 한 30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지켜보다가 겨우 따라서 해서 먹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65세 이상 소비자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키오스크. 용어나 조작 방식에 대한 어려움, 이용 중 시간 지연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고 하네요. 네, 물어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 금액 확인하고 좌석이 약간 되네요. 야, 이거 타러 가면 되겠네. 이제 예매하는 게 복잡했는데 몇 번 따라하다 보니까 이 순서를 확인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라 쉽게 따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전에서 활용해 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따따따따따. 명란나무. 커피, 이거 취소하고 저걸 커피도 같이 해야 되겠다. 취소가 안 되나? 취소하는 걸 모르네. 이거 빼가면 되겠다. 그렇지. 다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키오스크 주문을 이어가 봅니다.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그러네요. 조금 당황했는데 금방 알겠어요. 연습한 거랑 비슷한데요. 교육방 같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 나는 메뉴냐 이런 게 좀 차이 나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니까 괜찮습니다. 생전 처음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해 본 음식. 들고 가시는 발걸음이
어쩐지 당당하고 가벼워 보이시네요. 님께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라하기나 도전하기 같은 것처럼 게임처럼 이렇게 쉽게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틀려도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시고요.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대면 무인 단말기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10종 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이제 컨텐츠들 지금은 뭐 식음료나 뭐 주차장이나 뭐 그 무인 그 민원 발급기나 이렇게 해서 한 10종 정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런 무인 주문이 많아지면 콘텐츠도 더 많이 요청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 격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이 국민 평균 대비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역시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60대는 일반 국민의 73.6% 수준, 70대 이상의 경우 디지털 소외 현상이 한층 심해집니다.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는 장노년층 3천 명을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 귀여운 녀석이 바로 스마트 로봇 리쿠입니다. 1대1 맞춤형 디지털 교육 로봇인데요. 키 43.5cm, 치명적인 매력의 로봇 리쿠. 눈높이에 맞춰 의자에 앉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 방법도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알려주네요. 네, 어르신들께서 보통 저희들 교육 중에 보면 자녀나 아니면 손자분들께 카카오톡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한두 번은 쉽게 알려주세요. 한데 두 번, 세 번 지나면 그 이후에는 벌써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이 저희들 리쿠는 짜증내지 않고 두 번, 세 번 틀리더라도 계속해서 상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깨울 때는 머리만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나 잘생겼지? 노래 불러줘.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무료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편으로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리쿠는 인공지능이 탑재돼 음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얼굴과 감정, 성향을 학습해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 로봇인데요. 아, 뭐 이렇게 로봇이 다 일일이 설명을 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하기는 쉬웠어요. 은행일 보는 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는 이 로봇가 있었으면 좋고 교육을 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리쿠와 함께 디지털과 친해지는 어르신들. 더 스마트한 생활이 기다립니다. 세계의 경제와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 4차 산업혁명 속 미국의 노년층들은 과연 어떻게 이 흐름에 적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한 기술 회사에서 개발한 노인용 터치스크린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터치 동작이 미숙한 고령층을 고려해 단순하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는데요. The problem isn't with them, it's with the people making the technology. iPads and iPhones are way too hard for someone who's 90 years old and who's never used a computer. These are knowing how to pinch to zoom or double tap or even to touch the screen with their finger. These aren't innate human kind of ways of interacting. So what we've done instead is designed something with a 90-year-old in mind. It's very easy. 회사 개발팀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패드 작동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고립됐던 고령층이 세상으로 나와 한층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됐는데요. I have an iPad myself and I do not use it to its full capabilities. Not only that, every time I call up my grandchildren to ask for help, they say, "Grandma, we already told you that." I said something to my daughter. I said, "Maybe I should go take a class on how to use the smartphone." And she says, "I don't know." So then when this came up, and she says, "That's for you." We think in the United States there's over 20 million seniors who could benefit. And that's why we're doing this, is to help folks that are disconnected from their family. 변화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 모바일 태블릿보다 친숙하게 설계해 접근성까지 높였습니다. 화상 채팅에 참여하고 사진과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일상이 시니어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니어 케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의 한 창업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대신해 어르신들의 상태를 데이터화해주는 IoT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어르신들을 집안의 홈트에서 돌보기 위한 소통박스입니다. 노인 전문 상담사가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상담하면서 어르신에 대한 개인 데이터, 필요사항 이런 것들을 데이터 라벨링을 수집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에 다양한 센서들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조도, 온도, 습도, 불쾌지수, 움직임 등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루에 지내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써보시면 모두 쉽게 쓸 수 있도록 버튼을 최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딱 꾹 누르는 버튼과 혹시나 그거조차도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원격에서 100% 제어가 가능해서 어르신이 쓰기 쉽도록 화면을 변환시켜드리거나 어르신이 필요한 기능을 원격으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명 소통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덱을 찾았습니다. 박스형 원격 장비인 소통 박스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맨날 목욕탕 가신다는데 요즘 목욕탕 어떻게 안 갑니다. 하세요? 어제 오늘 갔다 오셨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당분간 목욕탕 안 가기로 하셨는데 어머니 약속을 지키고 계시네요. 막 그래서 함께 또 겁이 났어, 남한 한 사람이. 맞아요. 코로나 지금 막 부산에 막 너무 그래서. 예. 요번 주 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그냥 목욕 조금만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래 안 가려고 해. 이게 우리 장옥선 어머니 만약에 내가 다시 20살이 짠 됐다 이러면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 나가 젊으면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선생님 하는 게. 아, 선생님 하는 게. 어머니도 20살 되면 선생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상담사는 소통 박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 음성 메시지도 보냅니다. 이 밖에도 방해 조도와 산소량까지 현장의 상태를 소통 박스가 수집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고무적으로 보는 거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원격 그 케어 센서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갈수록 대화량은 늘어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더 많아지고 센서들도 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양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걸 통해서 어르신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이 좀 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눌러봐요. 눌러봐.
김여자 블링블링 안 와. 아이고, 이 무슨 노래 모르겠다. 그럼 한 번 더 눌러봐. 사용법도 간단해 어르신들이 손쉽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고독감과 우울함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유쾌한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삶 구석구석에 다가와 있고 또 그 전환의 속도나 폭이 앞으로도 더 빨라지고 더 심화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대변화에 우리 사회가 또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되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고 같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물리적인 인프라나 또 제도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들도 한편으로 필요하고요. 다시 우도의 드림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상진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은 어떤 변화와 가능성을 가져왔을까요? 진이야. 네? 텔레비 켜줘. TV를 켭니다. 처음 어색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시네요. 놀면 침침만한 텔레비방 들어와. 들어갑시다. 앉아. 그림 좋은 거 해놨다. 다 켜주고 켜주고 꺼주고 뭐 다른 방송 노래면 노래. 핸드폰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말로 그냥. 아 말하면은 텔레비 켜줘야면 자동으로 켜주고. 아 자동으로. 텔레비 꺼볼라 하면 꺼지고. 꺼지고. 텔레비 켜세요. TV를 켭니다. 아따 좋다 이거. 제주도 말로도 다 돼. 아, 제주도 말로 다 알아들어 그러신 게. 가까이서 해야 되는구나. 좀 거리 가까이서. 아. 또 뭐 듣고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노래 해서. 채널 바꾸는 거네. 채널도 뭐 몇 번. 아 몇 번 하면은 바로 켜지고. TV 끄세요. 참 세상 좋은 세상입니다. 야, 이, 앞으로는 진짜 가만히 앉아 밥 먹여주려는 밥 먹여주는 세상까지 돌아오고 요거는 전등, 전등. 요거는 가습기, 가습기. 요거는 밥솥, 밥솥. 야, 지금 요 전등 중간바퀴 색이 주황색으로 바꿨어. 주황색 편 아 저거 뭐. 잠잘 때 연주로 잠잘 때 최소로 최대 해고. 아 저는 이런 걸 뭐 촌에 살다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뭐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참 세상 좋아졌구나 하는 걸 그걸 느끼네요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울 거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고 말로 하면 텔레비 켜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냥 뭐 버튼이 그냥 다 고정된 버튼이니까 그 부분만 누르면 되고 TV 켜고 가는 것도 말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이거 참 좋은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 노래 끄고 200번 켜줘. 소문을 듣고 친구분도 놀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리모컨 찾아주려면 다 찾아주고 리모컨은 소리나게 소리나게 리모컨 찾아줘. 와. 그러면 찾고 났을 때는 이제 찾았던 거죠. 자동으로 꺼져? 아니 찾았던 거죠. 찾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죠.
오래되면 또 자동으로 꺼지지. 형 참 잘 오겠네. 어? 노래 딱 이런 노래 들으면서 딱 누워있으면 잠도 잘 오지. 꺼줘 하면 꺼주는 거잖아. 꺼주려면 꺼주고 야. 켜주려면 켜주고. 나는 TV보다 막 이제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잖아. 노래부터 다 여러 가지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좋을 거고 또 그 뭐 잠을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이럴 때 기분이 좋게 하루를 시작할 것 같아. 저녁도 참 편하게 잘 하루 일하고 저녁에도 편히 딱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 잘 수 있고 아침에도 또 어떤 내가 듣고 싶은 노래나 이런 걸 들으면은 기분이 또 상쾌할 것 같고 아무튼 하루를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노래 좀 들려줘. 네,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들려주세요. 차가운 디지털 기기에서 따뜻한 감성을 쉽고 편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격세지감을 느끼며 발견해가는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도 삭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건 알아야 되는구나. 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김상진 어르신 댁이 특별한 변화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우연찮게 그 후배가 이거 추천해 줘가지고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나도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 변화의 바람은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층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 SNS 활용과 인터넷 뱅킹, 교통, 영화 예매와 쇼핑까지 다양한 디지털 편의 서비스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새롭게 시도하고 공부하는 어르신들. 아직 서툴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여간 큰 게 아니랍니다. 이곳에서 배우면서 더 큰 꿈을 꾸는 분들도 계신다는데요. 저희 동네 95세 된 할 어르신이 그 컴퓨터를 배우러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젊은 사람이 좀 그런 거에 너무 좀 대응하는 그런 게 있다고 느껴서 좀 교육이 있으면 열심히 배워서 또 알고 있으면 모르는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생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이 있다고 해서 그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음식을 배달을 할 때 보면 그 아이들이 촥 해가지고 이렇게 금방 찾아내어서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배달을 시키긴 시켰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네요. 피자 세 판 시켰어요. 진짜로 시켰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 피자 도착했는데요. 와, 정말 피자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오늘 통 크게 쏘셨는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는 법이 익숙지 않았던 지난날은 안녕. 오늘은 기분 좋게 성공의 축배, 아니 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즐거워지신 걸 축하드립니다. 컴퓨터도 중요하기도 한데 요즘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에 없는 기능이 없다시피 핸드폰을 좀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좀 강의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의 변화. 김승규 어르신은 어떻게 느끼고 활용하고 네,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고문서 번역을 부업으로 하시는 김승규 어르신은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한자 고수라지만 가끔 막힐 때가 있다는데요. 그럴 땐 스마트폰으로 한자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그전에는 핸드폰이 이걸 뭐 그냥 전화나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만 했었는데 요즘은 앱을 이용하면서 많은 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생활에 편한 걸 갖고 있어요. 한자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를 몰라서 글자를 몰라서 읽지 못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뜻을 몰랐을 때 찾아서 그걸로 확인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전화 나오면 받고 문자나 보내주고 사진이나 찍으면은 그거 하고 이렇게 간단한 것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교육받고 나서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후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겼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떤 전지 기기들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보러 왔어요. 아, 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TV가 있고 이제 IoT 홈이라고 해서 이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 이제 보안 서비스 그리고 환경에 이제 사용하시면서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오케이 구글 사랑해가 중국어로 뭐야? 중국어로 들려드릴게요. 我爱你. 이거는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핸드폰하고 저거 같은 거예요? 이제 핸드폰은 이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이런 어플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얘가 스스로 이제 말로 하면은 얘가 찾아주고 단계가 좋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밖에서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습하다고 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온도는 3도로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 뭐가 보여요? 선생님? 예. 뭐가 보이시나요? 아, 야외 바닷가 쪽에 있는 실제 같나요? 건물이랑 실제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사용도 해보고 그런데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생활에 있으면 편하겠다고 느낌을 들었어요. 아, 이제 공부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활용하고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전자기기에 대한 상식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사회가 변해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좀 미리 준비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고즈넉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신 오형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번화가와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다는데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후 번거로운 일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덕분에 여가 시간도 늘었습니다. 뭐 카톡도 하고 예 뭐 또 뭐 돈도 붙여야 되니까 뱅킹 인터넷 뱅킹도 좀 하고 예 지금 유튜브 딱 열어보니까 당구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설명도 잘해주고 아주 어떻게 치는지를 잘 얘기를 해줘요. 몇 번의 터치로 새로운 즐거움과 편리함이 쏟아집니다. 나와는 멀게 느껴졌던 세상이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00386 시니어 분들은 이 스마트폰 교육을 정말 어려워하지 말고 정말 잘 배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역할, 배우고 싶은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뭐 생활, 모든 생활에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좀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개개인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학습이나 역량을 높일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뭐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공이나 아니면 또 큰 기업 같은 데서도 이런 시민들의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을 같이 높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이 각 개개인이 따로 배제되는 세상이 아니라 디지털이 차가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어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위 포용적인 도시, 포용적인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의 활용은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소 드론 인명구조 비행 훈련이 서귀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엔 이국종 아주대 외상연구소 교수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헬리콥터를 급격하게 이송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약간 통마디로 감사분이 보시게 좀 찝찝하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가장 그 할머니에게 구치 가지고 주사를 받고 오세요 하는 것보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방법은 생체 정보를 전송하고 검체만 이송을 시켜가지고 이 제조약병을 주서 정밀검사를 할 수가 있으면 그게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우회적으로도 가성비가 뛰어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저희가 해상뿐 아니라 한라산과 오름, 숲을 비롯해 도 전역 긴급 상황에서 활용되는 드론. 앞으로의 활용 가치와 기대도 높은데요. 인명사고가 더 이상 해양에서 나도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그걸 조치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제주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현장 상황을 통신망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 수소 드론의 정밀 낙하 기술이 활용됩니다. 디지털과의 공존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정말 전쟁터나 다름이 없죠. 일반 아이들과는 달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버스 오는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집안일 하다가 깜빡해서 늦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버스 오는 걸 누가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 불편함과 아쉬움이 해소됐습니다. 장애아구를 위한 특수학교 버스 알림 서비스가 생긴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외되는 이들 없이 돌보고 배려하는 기술을 함께 고민하는 건 역시 과학의 중요한 가치겠죠. 제주특별자치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 드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융합하여 제주의 신성장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복지 정책은 저희들이 이제 버스에 실시간 정보를 노인들에 제공한다거나 집안에서 비대면 헬스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뉴딜 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노인분들이 좀 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달오름 4.3 유적지를 시작으로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푸른 송악산 하늘을 유유히 비행하고 가파도까지, 그리고 다시 서달오름으로 약 5km의 상공을 누빕니다. 미래 혁신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택시가 제주 하늘길을 날았습니다. 약 7분간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드론 택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드론 택시 시범 비행에 성공했고 제주 드론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이동약자들을 위한 발이 되고 새로운 관광 촉매제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보강하기 위해서 100km 이상의 이제 연속 비행도 저희들이 수행을 앞으로 통신환경, 기상조건, 소음의 주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제주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제도의 구상과 운항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드론 특별자치도 드론 메카로 비상하여 제주 하늘을 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미 익숙함을 전제로 구현되는 세상일 수도, 또 누군가에겐 아직 어색하고 답답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존을 위한 노력과 배려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누구나 자신 있게 훨훨 날게 합니다. 이제 세상 오래 살고 볼 거라고나 생각이 오래서 보람도 있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탄스럽고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또는 익숙하게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혼자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전하면 그것이 도전에 맞게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도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빠른 진행 속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심화되는 디지털 격차를 자신 있게 좁히고 장벽을 부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흰머리와 깊은 주름이 장애가 될 순 없습니다. 빛나는 실버를 위한 슬기로운 노인 생활. 이들의 멋진 반전과 제2의 삶을 응원합니다.